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나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예, 20만 2천 원의 비중은 50%. 아, 맞네요. 예, 2025년까지 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괜찮은지 기대 목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이버가 뭐 최근에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바닥 찍고 슬슬 올라오잖아요. 아, 17만 8천 원에서 지금 많게는 22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흐름이 쭉 뭐 장기로 봤을 때 쭉 이어질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뭐 인터넷하고 게임 쪽에 저도 내년에 유망산업을 해드렸는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은 이렇게 포트라고 이제 카카오도 이제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경쟁 촉진법이라고 해서 제정할 움직임이에요. 독립적으로 많이 이제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카카오라든 이런 쪽은 좀 규제를 하는 쪽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섰을 때 2017년도 뭐 독점 금지법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네이버가 네.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축제부에 그래서 카카오하고 그래서 오늘 못 갔거든요. 네이버도. 오늘 이 장 폭등장에서 45%.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팔고 다른 거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는 뭐 다 극복하겠지만 네. 25년도니까 그래서 좀 이미 주식 주봉상으로는 목표가를 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뭐 행보를 하든지 하다가 기술적으로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한 25만 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장기적 25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유 이제 비중이 50%니까 이 정도 가격대 바닥권에 샀으면 리스크는 적어요. 적은데 비중 50% 샀을 때는 최소 50% 이상 거의 한 100% 정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코스피 200 종목이 한 1, 2년 들고 있어서 한 100%까지 나온다면 뭐 올인 집중해도 상관없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38만 원 25년까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보유해도 상관없고요.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요. 내년에 네이버도 매출은 한 10% 정도 늘고 이익은 또 뭐 10%대 15% 이렇게 늘어요. 꾸준히 지금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매출은 속도가 빠르지 않는데 이익 속도가 내년에 빨라져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사야 올라가거든요. 지금 47.7%인데 외국인이 사게 되면 전체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듯 장기로 238만 드리고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굳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보유하는 것보다는 팔고 다른 데 갔다가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나비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까지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 38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꼭 수익 많이 내고 앞자리 꼭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